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기본심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기본심, 소개해드릴 기본심은요, 이쪽 윌로우 크릭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는 BFF 가족입니다. 3명이 심히 같이 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이들의 가족 재산을 보고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9,000 침몰리언이네요. 가난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 요렇게 세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할리데이 썸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가 스코트 트래비스,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리 리버티입니다. 저는 사실은 기본심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기본심 남심 중에 제가 진짜 애정하는 심이 바로 이 스코트 트래비스 심이에요. 사실은 물론 저는 밥도 좋아하지만 심즈 세계에서 그래도 좀 훈남이라고 생각하는 건 요 스코트 트래비스입니다. 그리고 할리데이 썸머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되게 뭔가 발랄한 그런 대학생 이미지기도 하죠. 발랄하고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기본심 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리버티는 사실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유로운 영혼 리버티, 유쾌한 썸머, 엉뚱한 트래비스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트래비스에 대한 썸머와 리버티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실 삼각관계였던 거예요. 네, 트래비스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고,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트래비스의 매력. 네. 근데 이제 썸머랑 리버티도 트래비스를 좋아한다, 요 사실만 알고 한번 이 친구들의 특성이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창이 들어왔어요. 일단 트래비스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트래비스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아, 훈남이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고요. 스코트 트래비스,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의 패션은 마치 공대생 같은 느낌? 그래서 컴퓨터 고수예요. 심지어 지금 알았네. 자, 일단 이 친구의 야망을 먼저 살펴보면 컴퓨터 고수에다가 자신만만함, 괴짜,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 기본심 플레이할 때 가장 기대되는 건 기본심을 이해가 설정해 놨는데, 그들의 목소리나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성격에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좀 헛소리를 하고 있긴 한데요.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코트 트래비스 기본 일상복은 이거고,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의상이? 아, 이건 좀 별로긴 한데 그냥 딱 미국 남자의 패션 같아요. 이거 이제 랜덤이니까 상관이 없고,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 정말로 공대생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 다음에 리 리버티, 이 친구는 굉장히 난해한 패션을 하고 있네요. 보라색에다가 꽃무늬 노란색 바지라 시선 강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친구의 야망은 괴팍한 천재, 그리고 덤벙거림, 책벌레, 괴짜예요. 괴짜라서 서로 맞는 건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뭔가 4차원 같은, 리버티는 뭔가 4차원적이고 뭔가 우주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우주나 뭐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나 이런 직군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굉장히 리버티랑 잘 어울리는데요.
하지만 약간 괴짜... 어머, 화장이 왜 이래? 아, 얼굴을 제대로 안 살펴봤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리버티는 이렇게 수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화려한 화장을 딱 하는데 화장하는 법을 잘 모르나 봐요. 이렇게 생겼고 눈썹이 굉장히 이쁘네요. 약간 아치형의 제가 원하는 눈썹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입술도 약간 조그맣고 코가 귀여운데? 코가 되게 이뻐요. 리버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리버티의 연적이죠. 할리데이 썸머. 이름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썸머 그 여름방학. 여름방학 같은 여름 휴가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만큼 진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심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보시면 제가 좋아할만 하지 않나요? 되게 미인이에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눈도 되게 굉장히 크고 눈코입이 잘 자리 잡혀 있어요. 얼굴도 작고요. 야망을 살펴보면 만인의 친구 그리고 활동적이고 유쾌함이고 외향적인 성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스코트 트래비스랑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리버티는 괴짜인 부분이 겹치고 할리데이 썸머는 외향적인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는 만인의 친구가 야망이네. 자, 의상 한번 살펴볼까요? 의상은 이렇게 여름 느낌 나는 테니스 스커트에 테니스 복장을 연상시키는 셔츠. 이건 괜찮은데? 이제 이거 괜찮지 않나요? 화장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많이 바꿀 필요 없이 화장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번 메이크오버를 해볼 텐데요. 네, 바꿔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명의 심들을 꾸며주고 왔습니다. 일단 트래비스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 니트를 입은 셔츠를 껴입은 걸 일상복을 해줬고 일단은 요 헤어를 선택해서 아까보다는 훨씬 뭔가 단정해 보이면서도 약간 멀리서 봤을 때 좀 별로긴 해요, 이 헤어가. 근데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트래비스의 단정한 외모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헤어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이게 일상복이고 이게 이제 정장. 이건 이제 운동복. 운동복 괜찮죠? 운동복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잠옷이고요. 파티복은 마치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공대생의 공계열의 네, 생각이 났어요.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그 의상을 좀 입혀봤습니다. 나름 어울리지 않나요? 파티복이라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게 이제 수영복이고 이거는 이제 여름옷 이거는 겨울옷이에요. 저는 겨울옷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뭔가 오비를 입고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이크오버 하면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리버티예요. 리버티 머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주근깨가 되게 매력적인 친구예요. 그리고 입술을 레드립을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인 매력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한 아이라인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요 웨이브가 진 헤어도 장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확 달라져 보이죠? 그리고 의상도 제가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제가 평소에 생활할 때도 여름에 이렇게 그 셔츠를 이렇게 묶어서 코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패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할리데이 썸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외모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버티를 메이크오버 해주면서 오히려 리버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누가 연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코트가 트래비스가 과연 제가 누구를 응원하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리버티의 그 검은색 헤어도 돋보이게 하고 차분해 보이면서도 되게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입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복은 이거고요. 잠옷도 색깔만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파티복. 이 의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놓고요. 수영복. 더운 날씨도 사실 마음에 들어요. 이건 랜덤으로 착용되어 있던 액세서리인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게, 그리고 이것도 랜덤으로 이 치마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저 기본템으로 이런 치마가 있는 줄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치마가 있다면 저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후드티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색깔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드티를 입혀주었습니다. 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드디어 할리데이 썸머 친구는 정말 할리데이 썸머의 이름에 걸맞는 의상을 맞춰주었습니다. 밝은 청바지 스키니에다가 흰색 상의를 입혀서 뭔가 이제 밝고 맑아 보이고 뭔가 이제 상큼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헤어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사실 리버티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할리데이 썸머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화장도 해주고 이 헤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복, 잠옷, 파티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색상이 너무 예쁘게 매치가 된 의상인데 마음에 들고요. 수영복을 바꿔주지 않았네? 근데 어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썸머와 잘 어울리는 원피스를 입혀주고요. 추운 날씨는 의상은 이거입니다. 네. 여기까지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 친구들의 기술이나 집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기술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잠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둘이 트래비스랑 리버티가 똑같은 포즈로 지금 놀라고 있고요. 폭우가 쏟아져서 썸머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고 있네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들 너무 매력적인데 정말 진짜 늘 플레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리버티가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에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플레이하기 전에 집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집부터 살펴보고 애들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기술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층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 다시 꾸며주기는 할 건데 여기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거실 바로 앞에 부엌이 있습니다.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 이 식탁이 있어요. 되게 좀 독특한 구조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방 한가운데 그 길목에다가 거대한 쓰레기통이 있다. 굉장히 독특한 인테리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부엌은 특별할 건 없지만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제가 알기론 이쪽이 트래비스 방입니다. 트래비스가 컴퓨터 천재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할리데이 썸머의 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티의 방은 이게 리버티의 방이 맞을까? 좀 갑자기 의문이 들긴 해요. 여기가 썸머 방인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둘의 성향이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썸머 방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장실은 그냥 별거 없다. 자, 일단 리버티가 제일 앞에 있네요. 리버티의 직장은 모듈 청소부. 아, 그러네요. 우주비행사예요, 직장이. 지금 논리 레벨이 2레벨밖에 되지 않고요. 관계는 썸머와 트래비스. 지금 어떤 관계일까? 지인이에요. 친구도 아니고 지인 관계네요. 어쨌든 이 친구는 얼른 직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비스는 품질 관리사,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네요. 이 기술 전문가 2레벨이고, 그리고 기술을 보면 비디오 게임이 2레벨, 프로그래밍이 2레벨이에요. 썸머 지금 뇌우는 무서워. 자, 썸머는 직장이, 아 맞아요, 요리사였어요. 그래요. 썸머가 요리사예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거 되게 잘 어울리고, 요리사 2레벨이고 접식 닦이네요. 그래서 기술은 비디오 게임 1레벨, 요리 2레벨, 음료 혼합 레벨 2레벨. 셋이서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뭔가 아쉽다. 일단 리버티가 출근을 한 사이에 이 친구들이 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괴짜 특성, 트레비스는 괴짜입니다. 괴짜심은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고난 지식 덕분에 세상 속에서 희귀한 술집 아이템을 찾는데 뛰어납니다. 어? 리버티 벌써 집에 돌아왔네요? 웬일이야? 앙끼. 자, 세 명의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일단은 지금 썸머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스코트 트레비스는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리버티와 썸머는 트레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네요. 그만하고 잘래? 어, 기타를 좋아하나봐. 여기 침대도 기타 모양의 이불이 있네요. 어, 이거는 왜 떴지? 아이고 허리야, 매트리스가 콘크리트처럼 너무 딱딱하군요. 창문이 왜 이렇게 두 개만 있을까? 여기 세 개를 놓지 차라리. 어, 리버티도 요리 기술을 습득을 했네. 리버티가 어디 있길래? 아,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네요. 배고픈 나머지 프랑크앤빈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리버티가 앉으니까 썸머가 가기 시작하네. 어,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프랑크앤빈즈. IT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근데 출근하러 가고요. IT 페스티벌 갈까?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리버티는 축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또 우연찮게도 IT 축제예요. 지금 리버티가 뭐, 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노래를 잘 못 부르긴 하지만 목소리가 괜찮아요. 아, 아니면 이거 사용하자. 우주 탐사하기 이거 하자. 자, 우주 탐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1분을 출근인데 이미 떠났어요, 우주 탐사를. 어, 우연한 밀주업자 리버티가 로켓선에 연료를 채우고 있는데 외계인 우주선이 다가급전거합니다.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던 리버티는 외계인이 그녀의 우주선에 상자를 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경찰을 쫓기고 있어, 외계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물건을 숨겨주면 섭섭지 않게 보상. 우주경찰의 포위대다 리버. 어떡해. 리버티가 외계인의 우주선이 뿜어낸 매연에 여전히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우주경찰이 리버티의 로켓선을 포위하고 그녀의 화물칸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물건을 넘기고 선처를 바랄 수도 있고, 외계인을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물건을 그녀가 독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선택지가 두 개죠? 한번 숨겨볼까요? 엉뚱한 프로지망생. 다행히도 경찰은 리버티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능숙한 말주변과 매력을 발휘해서 리버티는 경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경찰은 곧 떠나갔습니다. 이제 리버티는 외계인 친구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오,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리버티가 로켓공학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우와, 보상받음. 우와, 리버티는 우주선을 멀고 한적한 휴게소로 몰고 갔습니다. 조심스레 첫 번째 상자를 열려고 했던 그녀는 상자에서 조그맣게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추적기로군요. 바로 그때 외계인이 그녀의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밀수크는 자기 물건을 내리고 나서 감사의 뜻으로 리버티에게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찔러주고는 구름 같은 매연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우와, 소식물. 오, 대박. 저는 소식물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오, 이거 원래 낚시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되게 얻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식물 베리를 얻었습니다. 오호라. 이제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 되나요? 언제 돌아오죠? 어, 돌아왔다.
Choop, Kuzip. Freen. Ida. Uh-huh. 오, 둘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리버티 없는 사이에. 아, 소식물을. 근데 이거 소식물 심어 놓으면 나중에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이거를 그냥 여기 바닥에 넣을까요? 일단 심어 놓자. 그리고 심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소식물. 자, 일단 이 셋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긴 한데, 근데 아직 저는 트래비스를 누구와 이어줄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간단한 게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는데, 자,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 그러면 이동을 해서, 다 같이 이동을 해서 그 부지에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사이끼리 연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는 사이끼리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앗! 아니, 이게 뭐, 오! 대박! 지금 썸머가 먼저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버티어 얘기, 내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생각인데. 근데 리버티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어.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 자, 저의 생각은 리버티와. 아, 근데 아무도 이어주고 싶지 않아. 일단 집에 갈게요. 좋아, 리버티로 갑시다. 우리 좀 친해지자. 로맨스 은근슬쩍 희롱하기. So, our babe. 어머, 적극적이야. 이때 썸머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박, 썸머가 나왔어. 이 미묘한 삼각관계. 내가 연출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리고 자리를 뜨는 둘. 어디 가는데, 니네. 자, 내가 용기 내서 한번 데이트 신청을 좀 해보자. 함께 별을 보기로 했는데. 근데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귀여운데? 별을 보고 있는 트래비스와 리버티. 자,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트래비스. 아, 기사들 오늘. 어머, 노래 너무 좋다. 아, 둘이 같이 왔네? 너무 귀엽다. 리버티가 더 많이 반했나 봐. 트래비스 계속 지켜보고 있어. 다른 심의 아저씨 왜 앉으세요? 궁금한 거. 다른 심에 대해서 묻기. 이거 어때? 너 솔직히 신경 쓰이잖아요. 너 썸머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궁금해. 왜냐면 난 너한테 관심 있거든. 올라봐. 플러비스. 아니, 아저씨 왜 끼어드냐고요, 내 말에. 자, 썸머 어때? 좋다고? 난 썸머를 좋아해요. 멋진 친구거든요. 나는 리버티가 되게 적극적이다. 어머머머머. 아, 내가 한 거구나. 둘이 잘 어울리는데? 뭔가 제 생각엔 뭔가 트래비스가 그렇게 야무진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허당일 것 같은데 야무진 리버티가 굉장히 옆에서 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척패스하자. 두근두근 다가간다. 아, 떨려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 자, 오늘 목표는 자리 피해 주신다. 잘 가요.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가 떴어요. 한번 해볼까요?
너 나한테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어? Suna. Oh no. Narfa. Oh no. Vazoo. Danube. Danubru. Okinakim. I'll move.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Ah, so Buna. Dag. Utuni. Crimbo. Blarn. Bartem? 야, 이 나쁜 놈아. 아직 가까워졌다고 느끼지 못했나 봐, 트레비스가. 가바 무니 히쉬. 피노이 초. 터노이. 아, 벳스 니코이. 더 상태가 나빠졌어. 키사네스 네이비. 옴파프리. 지금 리버틴의 이 상황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그래도 좀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하지 않을까?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 이건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거 처음 봐요. 네, 니들 잘 돼야지.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갑시다, 여러분. 너무한다. 트래비스 그냥 가네? 아무리 내가 집에 가길 눌렀다 하지만. 리버티 버리고 집에 가고 있는 트래비스. 털레털레 집에 갑니다. 저는 아까 그 키스를 거부한 게 갑자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일단 이들을 얼른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소파에서 자고 있는 리버티와 애들 다 자기 시작했어요. 트래비스 한 시간 후에 출근이야. 너무 불쌍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무 혹독하게 데이트를 시켰던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 리버티랑 썸머랑 트래비스 이야기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이들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Chup, Kuzip, Freen, Ida, Gaum, Lano Jongi. So, Herbie. Crimbo? Lauren?